네, 환경 분쟁 대다수가 공사 소음일 정도로 소음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토끼 농가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이 공사 소음 피해를 인정해서 LH가 배상하라는 충청북도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7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한 토끼 농가. 이곳을 임대해 10여 년 동안 어미토끼 6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지만 현재는 84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농장주는 지난해 3월 착공한 아파트 공사 이후 집단 폐사, 사산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져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진짜 하늘을 진동했습니다. 거푸집 저거면 새벽 한 5시만 되면 그냥 그걸 내던져가지고 토끼가 새끼를 잘못 낳고 유산하면서 어미토끼가 죽고.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시행사인 LH에 7,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60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이 장시간 지속된 점, 토끼가 소리에 매우 민감한 설치류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 것입니다. 농장주는 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규상 1억 원 이하 한도를 고려해 9,500만 원으로 피해액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토끼 수명과 자연폐사 등을 고려해 5%는 제외했습니다. 60데시벨 이상, 80 이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60데시벨 이상이 이제 전달이 되면은 토끼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오고 유산, 사산, 사망 뭐 그런 게 오니까 인정을 한 거고. 이에 대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변에서 다른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배상 금액도 예상치보다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LH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다퉈볼 계획이라고 밝혀 농장주는 또 하염없이 배상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이달까지 도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모두 24건으로 이중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